첫 번째 논의 시간, 힌트 보물찾기의 결과입니다. 35개 중 25개의 보물 쪽지를 찾았습니다. 5개가 증발됐어요.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검은 양이 5개 가져갔네. 우리가 남는 걸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죠. 제가 9개 찾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4개? 네, 5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3개요. 이성 3개. 이거 하나 몇 개 찾았어요? 1개 찾았어요. 2개 찾는 건 내가 본 것 같고. 저 1개. 저도 3개로 기억을 하거든요. F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F. 솔직히 세네 개 찾았을 수가 없어요. 옷 갈아입고 왔잖아요. 아 근데 F님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지금 안에서 계산을 하다 왔어요. 계산이요? 계산을 해보세요. 자, 아홉 장, 한 장, 열 장, 세 장, 네 장, 일곱 장, 여덟 장, 여덟 장, 일곱 장, 총. G가 두 장. 아, 스무 장. 스무 장. 딱 맞죠. F님이 지금 말한 개수를 포함 안 시켰는데 F님이 찍는 걸 본 사람이 있는지 있어요? F님이 공용 공간에서 그 찍는 걸 본 사람 카페에서 같이 열고 같이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말고 F가 방에 찍는... 오래 있었어요. 찍은 거 못 봤어요 저는. 진실되진 않아요. 진님 잠깐 얘기 좀. 밥 몇 개 먹을 거예요? 하나씩 먹을 거죠? 네. 저기 두 분 얘기하러 가셨어요? 누구? 네. 누구랑 누구? GH? 민주님이 네. 진님한테 들여서 진님이 찍으신 거죠? 네. 그 이후에 제가 보는 분들마다 다 불러가지고 찍었었거든요. 아직도 다섯 장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F님이 조금 의심스럽긴 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세 명에다가 한 명만 더 찾으면 F님 오늘 보낼 수 있어요. F님은 확신하는 것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가능한 코드들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F님. F님이랑 겹치는 코드가 다른 분은 한번 추측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틀 사이에 게임을 총 한 번. 일단 죽이고 오자. 네. F로 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제 네 생명 어떻게든 챙겨주겠다. 그냥 막 뭔가 계속 선동을 하셔가지고. 아, 선동하는 사람은 굳이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다섯 번의 고백 중 세 번의 거절. 지는 정말 이 무리와 어울리지 않는 건가? 제가 이번에 쉬는 시간 동안 열심히 그 제외된 거 빼고 네. 너무 주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금수저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두 개가 가장 유력한데 LGBT 페미 요런 게 가장 전 진짜 제가 분석한 거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디님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저는 아닙니다. 예. 아침 식사를 보금자리로 넣어주겠습니다. 찾았어요? 아니요. 접니다. 저희 제 방에 다섯 개가 다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다섯 개가 다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검은 양 공개. 뒤에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서 그가 살아온 삶을 유추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검은 양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야? 지뢰인데? 지뢰예요 이거? 정답입니다. 와 진짜 무겁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크레인이 어디 있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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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 이. 아 여기 두 개 지뢰다. 이거 세 개 지금 지뢰 아니야? 어? 이거 세 개 지뢰다 나. 아니 그러면은 이게 두 개니까 안 되지.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어디? 여기 여기. 그래. 여기 여기. 이거 뺀다.
참아. 그만. 아씨. 참아. 그만. 아씨. 힘들었어. 왜냐? 여기 있으니까 여긴 아닌 거고 여긴 거야. 그러니까 까요. 까. 까. 어쩔 수 없던 거야. 아, 괜찮아. 이거는 완전 확률이니까. 아, 그거는 살짝의 쇼맨십 감이 있었죠. 과연 양들은 오늘 밤 검은양 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인정, 인정. 인정. 아니야, 괜찮아. 자,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해. 두 개 남았어, 두 개. 충분해. 아니야. 이거 지뢰, 이거 지뢰. 이거? 이거 아니었어요? 지뢰 아니야. 지뢰 아니야. 아, 이거 지뢰야. 반배? 야, 깃발 몇 개야? 두 개 남았지? 아니야, 하나, 하나. 지뢰 하나. 그러면 이 지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자! 어? 잠깐만, 뭐야 이거? 21년. 단체 게임 초대형 지뢰 찾기에 성공해 모두에게 검은 양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걸 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넌센스면 저게 뭘까? 근데 왜 하필 21학년도고 21번 문제일까요? 궁금한 게 너무 똑똑하시고 아까 저희 막 설명도 해주셨는데 못 푸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제 송구스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촉이 오는데 사실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제 쯤 원래 저 성격이면 딴 얘기를 하고 계속 파고들만 하는데 그냥 시간을 뽀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100% 넌센스야. 답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걸로 몰아가는 게 있잖아. 찾기에서 찾은 힌트는 비님이 가져가신대요. 제가 이거 풀어볼게요. 끝까지 푼 게 아니고 중간까지 풀다가 아 요 정도 범위면은 딱 요걸로 양념 쳐서 사람들한테 신념을 잘못된 신념을 잘 팔 수 있겠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신선한 과일 주스를 보금자리로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검은 양은 자신의 검은 양 코드를 알았습니다. 와, 아, 오늘 알았어? 어제 아니야? 따라서 검은 양은 다른 검은 양의 정체만 제외하고 자신의 정체와 검은 양 코드 모두를 알게 됐습니다. 어? 어제는 아, 검은 양만 알았어.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페미니스트거든? 아, G랑 H랑 페미니스트도 있다고? 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생각하는 그 두 명이 나한테 또 알아. 왜냐면 나를 몰아가야 되니까. 일단 G를 죽이자. 아, 난 지금 아니... 고민되는 게 또 뭔지 알아? 네. 다 왜 G를 죽이자는지 모르겠어. 리스크가 돼, 그거. 일단은 그래서 G는 이미 잡혔으니까 G를 죽고 G가 죽어도 남은 검은 양이 이기면 우승한다, 애가. 일단 죽여야 돼. 아웃이다. 쓰죠. 빙고입니다. 가로 세로 다섯 칸씩 총 25칸의 빙고판을 그려 흑수저의 특징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지워진 칸이 가장 먼저 두 줄을 완성하는 양이 우승하고 우승한 양에게는 게임에 유리한 베네핏이 제공됩니다. 옷을 물려 입는다. 작가실에 고무 다라이 있음. 내 방에 없었다. 학자금 대출이 있다. 나 빙고! 저 투빙고. 끝났습니다. 저 투빙. 빙고? 그게 절대로 부유하지 않는 집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그분은 금수저라는 타이틀은 어떻게든 안 떼어질 거예요. 진님을 가장 모르겠어서 진님을 일단 SNS 사진을 보고 싶어 그렇게 진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양 세 마리가 한 집을 지어입니다. 이 게임은 팀원 세 명이 각각 설계자, 관리자, 건축가가 되어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게임입니다. 설계자는 3분 안에 건축물의 도면을 외워 관리자에게 몸짓으로 설명합니다. 관리자는 설계자의 몸짓으로 도면을 추측해 건축가에게 말로 전달합니다. 안대를 쓴 건축가가 관리자의 설명을 듣고 앞에 놓인 블록을 이용해 건축물을 짓습니다. 플레이어에서 제외된 팀원은 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참여도 금지됩니다. 크게 얘기해, 크게. 늦게, 늦게. 에이 에이 오빠
십자가 모양. 움직여, 움직여. 가, 더 가, 더 가. 좀 더. 멈춰. 어, 왼쪽으로 돌아, 왼쪽. 잡아. 어? 왼쪽 거, 왼쪽 거. 그거 말고, 그거 잡아. 가져와. 가자. 가자, 앞으로. 운동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좀 나와서. 앞으로.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니, 네 왼쪽. 미안해. 왼쪽. 어. 좀 앞으로 나와. 그거 치업. 아니, 앞에, 앞에.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어, 그거 잡아서. 어. 어. 눕혀봐. 바닥에. 게임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응? 그러니까 설계자가 이제 중반에 매개체가 그래가 그냥 무조건 진님 먼저 탈락시켜야 된다. 진님 우승 못하게 우리 둘이 더 막자고. 저희 빼서 막쳐야 돼요. 진님 빼고 다 저도 생각했어요. 일곱 명이 전부 다. 완성! 실패! 더 왼쪽? 좀만 더 앞으로. 맞아, 맞아, 맞아. 잘했어. 완성이래요.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일단은. 원본은 가져왔습니다. 어, 원본. 안 딴 거 같아. 어디다? 왜? 엄지가 따로 있고 나머지 손가락에 붙어 있으니까. 수저 이런 거거나. 아. 아니면 뭔가 왕따. 빛 아니야 빛? 나도 빛 검색 했었어. 빛쟁이? 빛쟁인데 빛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 머리빗으로 그린 건가? 빛쟁인 아니야. 누가 빛쟁이 여기 어떻게 나와? 나올 수 있어? 있나? 빛 잡으려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더 간절하다 막 이런 거 아니야? 난 빈 얘기하자마자 H님이랑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H님이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내고 있대. 아, 근데 그 뭐 기사 본 거 맞아. 검은 양재 판을 시작합니다. 빛이라고 가장 확실하고 있습니다. 빛쟁이 코드. 예, 빛쟁이 코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H 누나의 기사를 본 것 같아. 뭐 생활고 이런 단어를 본 것 같거든. 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 하지만 내 부동산 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집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나가. 난 빚이 없어. 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아, 취미들을 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아 그거 말씀하고 싶었는 운동 인플루언서니까 운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원래 운동 철인 3종이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그렇게 좀 자기 PR을 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놓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수영복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랑 빚이랑은 너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빚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못 드린 게 제가 합자금 대출은 아직 있어요. 엄청 지금도 넉넉한 게 아니어서 여기가 너무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지금 빚쟁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빚쟁이로 몰리는 순간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F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학자금 대출 저 있어요. 말씀 못 드린 게 제가 학자금 대출은 아직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누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빚쟁이로 몰리면 아 근데 나도 학자금 대출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추리잖아요. 근데 추리를 하지 않고 내가 지목이 안 됐으니까 난 괜찮아. 이건 저는 검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있어요? H를 지목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H가 검은 양 후보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왔고 진실만을 말했어. 나는 여기서 내가 막 아니야라고 얘기해서 나 다른 사람이 여기 앉는 거를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아. 어쨌든 나는 흰양이니까 남은 추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내가 믿음을 못 주게 행동했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나를 방송인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들 수고했고 고마워요. 오 6표, X 1표로 H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양들에게 알립니다. 지난밤
양마을을 떠난 희생양 H의 정체는 희냥이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닐 거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추리놀이 시작이야. 당연히 빚쟁이 코드는 없고. 이 안에 검은 양의 단서가 있을 수도 있죠.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떨어진 이유가 그냥 제가 연예인이어서 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서럽네요. A랑 F랑 같이 갔었고 A가 설득이 됐고 B까지 같이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B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서 B의 말에 B는 무조건 희냥이다 라는 생각이 모두가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꼬이지 않았나. 또 숫자야. 이게 뭘까? 사전에 실시한 CPI 인성검사에서 확인된 여러분의 사회성 점수입니다. 사회성 지수는 사회 혹은 집단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점수화한 것으로 평균은 50점이라고 합니다. 음료수가 네. H님이 주황색이거든요. 나 직접 확인해. G님이 늦게 돌아왔죠. 네. 빨간색. 어디가서 빨간색 들고 왔잖아요. 빨간색인데 한 명 더 있었어. 지금 그게 검은색이라고. 검은양이라고. G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확률상 마피아예요. 검은양이. 선택해서 죽였는데 희냥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 회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 으악 한 다음에 나와서 또 이제 다른 얘기들 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학습이 되지 않나. 양들은. 비가 다른 양들을 비웃는 이 검은 양 주수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수저, 서울 토박이, 자산 50억 이상, 1등 경험, 케이마지, 서바이벌 경력자, 왕따, 왕따. 하지만 그는 동시에 왕따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 한 잔 먹자 뭐 이렇게 막 해서 좋다고 받아 마셨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걸려서 쟤는 문제할 거야 라는 인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 평생 처음으로 생겼어요. 너 우리 아들이랑 놀지 마 하면서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동아리를 넣으면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쟤는 문제할 거다. 우리 동아리 넣으면 우리 동아리까지 약간 너, 나, 이, 시 무조건 믿어. 나 네 명 믿어요. 네. 무조건 네. 이 누나랑 나 갑자기 담배 피면서 그치? 그냥 그 말에 꽂혀서 들어갔는데 그니까 H님이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내고 있대. 아, 근데 그 뭐 기사 본 거 맞아. 근데 진짜? 자기는 H 안 찍었다고. 네.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취미들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아 그거 말씀하고 싶어. 근데 그래서 나는 솔직히 살짝 좀 꼽혔어. 화났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저마다 갖다 붙여서 네가 검은 양이야 이러고 검은 양이 막상 아닌 사람들은 입증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진짜 그 왕따인 키워드랑 똑같다. 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어제까지 진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진님하고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진님도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LGBT라고. 맞아요. 나를 의심하신다길래 난 뭐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나는 어제 재단 이후로는 진님은 아닌 것 같아요. H의 희생으로 양들의 관계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H를 찍었는지를 한 번씩은 얘기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H님보다는 F님 그리고 E님을 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LGBT로 저는 확신을 확 그 상황에서 물증이죠. 심증도 아닌 물증인 그 기사 얘기를 하시니까 이 누나가 이제 빚에 대한 그거를 생각이 난다,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데 거기서 그냥 나는 꽂힌 거죠, 그냥 사실. 근데 나 빚 아닌 것 같아. 근데 빚이 지은 것 같은 거야. 일곱 살이. 양들의 침묵 그리고 자백입니다. 모든 양에게는 한 장의 침묵 카드와 두 장의 자백 카드가 주어집니다. 치료실에서 둘 다 자백 카드를 내면 모두 징역 3년. 둘 다 침묵 카드를 내면 모두 징역 1년. 둘이 다른 카드를 냈을 때는 자백 카드를 낸 양은 무죄로 형량 없음. 침묵 카드를 낸 양은 징역 5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양들은 서로 다른 양과 총 3번 치료실에 들어갈 수 있으며 게임 종료 시 소진하지 못한 카드 한 장당 징역 6년형을 부형받습니다. 몰아줄 거면 1등으로 몰아줄 거면 1등 몰아줄 수도 있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안에 솔직히 마피아 특정이 어제부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명을 몰아주자는 데 힘들 거 같아요. 금융 코드 중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아, 두 개 있어요. 지방너랑 외동. A님이?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형님 있고 나 막내. 그럼 B님은요? 장남이 여동생 하나, 연년생이고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있고. 예. 다들 좋아하는 사람 하실래요? 금지됩니다. 이거? 바로? 할래요, 지조? 네. 제가 정리한 결론이거든요? 지목이 여태까지 안 된 사람은 A, B, D인데 이 사람들이 의견을 주도하고 있어.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 그리고 둘이 어제 리더야. 제가 이거 우승해도 돼요? 힌트 공유할게요. 네. 다들 제출해 주세요. 이영영, 이영영 고용받았습니다. 참 이상한. 들어가. 까. 이렇게 까는 거잖아. 아, 오케이. 믿어볼 생각은 없어. 자백인데? 혹시 저를 우승시켜주세요? 우승? 비가 저한테 갑자기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본인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침묵 카드가 되게 귀한데 혹시 저한테 침묵 카드 내줄 수 있어요? 어떤 거야? 예? 네? A 생각. 저는 일단은 힘이서 합쳐서 나도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우승을 저한테 줘요. 아,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고. 네. 그냥 빨리 A, B, E 모아서 A가 있는 팀이니까 가자 해가지고 갔죠. 개인 게임의 우승자는 1년으로 가장 낮은 형을 구형받은 A입니다. 에이. 일론 머스크, 안젤리나 졸리. 이 유명 인사들 역시 검은 양과 같은 왕따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결혼했어요? 어? 일론 머스크 했어요. 입양했어. 어. 입양. 에이의 착각? 혹은 전략? 입양. 좀 알아냈어요? 또 이상한 거야? 또 이상한 거야. 한 개만 보여드려야 돼요, 일단? 네, 한 개만 보여주세요. 한 개만 보여드려야 돼요? 장갑이네? 수술용 장갑? 라텍스? 어? 수술용 장갑이 수술할 때도 쓰고 의사 금수저 이런 거 어쨌건 또 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 손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손 관련된 건가? 미용하는 건가? 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계속 상황이 흘러가는데 또 아다리들이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고 힘들어요. 예. 지니 그 수학 문제 답이 뭐였죠? 그 범위로 나와요. 아니에요. 117입니다. 단일로 나와요. 그럼 범위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답은 하나를 구하게끔 만든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으셨어요? 풀이 다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D가 조금 발끈하면서 열과 성을 띠며 그걸 증명해 보이더라고요. 나를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D가 되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를 저는 계속 봤거든요. 검은 양이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 여론이 근데 나를 검은 양으로 몰고 있다는데? 근데 솔직히 여론은 검은 양이 만들고 있는 거고 어떤 힌트가 나오든 사람 죽이기 위해서 설득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드는 게 검은 양의 임무니까 좀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불리한 팀은 계속 더 불리하도록 만들었어요. 마치 왕따 피해자처럼. 저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졌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가장 검은 양일 것 같은 양을 정해주십시오. 오늘 힌트를 본 집부터 네, 빨리. 저의 순위는 입니다. 출제자의 순위를 맞힌 개수만큼 점수를 획득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양이 우승합니다. 소름 돋았어요. 만장일치로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 그래서 저 쥐님한테 소름 돋았고요. 하나만 참.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사람은 그래도 좀 눈치 있게 잘 보거든요. 총 17점을 얻은 쥐입니다. 와우. 드디어 1등했다. 와. 끝났네. 이거 뭐 너무 적나라하네. 이거 공개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로 예상하고 계신지 외종 입양 가족 또 금수저 끝. 아까 이미지를 못 봐서 그런데 좀 봐도 될까요 그거? 먼저 일단 한 장 보여주세요. 듣고 동의하시면 이 코드로 생각하고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셔틀입니다. 셔틀. 자, 1번 우리 카톡 친구 수 했어요.
와 3천 와 뭐야 이번 인성 검사 결과 오늘 나왔죠? 와 진짜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서였어 그리고 아싸 흑수저 빙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등차 수열 답이 117이었어요 117이 학교폭력 예방 신고 전화번호 제가 받은 거 오늘 셔틀 빵 셔틀 빵 셔틀 우유 셔틀 이것도 이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학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도시락 안내음 소리. 그치 안내음도 벨소리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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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검은 양 코드가 왕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요거 한 번 더 확인하고 희병가족이에요 제가 안젤리나 졸리 탐구 방송을 케이블에서 했었거든요 이분이 따돌림을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기부나 단체 같은 거 많이 만드시고 학교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입양이 나중에 그래, 그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누가 의심되는데요 왕따가 검은 양 코드고 흰 양분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힌트를 받았는데도 모른다고 한 이유는 다른 코드로 몰아가는 사람을 검은 양으로 의심하기 위해서였어요 A님이 면제를 받으셨으니까 저는 B님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게 네. 두 번째 날에 들어가세요 우리 둘이 그거라고 아니 잠깐만 검은 양 우리 둘이라고 에? 저는 그게 의미가 너무 궁금해요 아 저는 실종시키면서 에프님이 가장 의심했었고 근데 누나 우리가 검은 양 아니면 삐님이 검은 양일 수도 있단 말이라서 저는 그게 좀 왜 그때 검문찍기 했을 때 제가 왜 진다고 했을까요? 탈락 명제권이 걸리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뭘 지어요? 그게 테트리스 하는 네, 테트리스 할 때 저희 팀이 지려고 했어요 전략이 지는 거예요? 네 저희 전략이 지는 거였어요 왜냐면 진님이 가장 의심이 저는 됐기 때문에 저희 팀이 지고 진님을 보내자 잠깐만요 삐님이 지자고 했는데 C님이랑 A님도 동의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형님도 같이 동의했다니까 네. 누나도 동의하고 맞아. 지는 거 동의했죠 맞아 어. 쥐가 검은 양 코드를 맞출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나는 그냥 진짜 눈 뜨고 코베인 거네 저는 오늘 충격 먹었어요 한번 왕따로 찍히면 이 낙인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억울한 게 지속적으로 왕따가 아닌 다른 코드로 몰면서 누가 봐도 이건 왕따나 외동인데 무조건 저를 죽이려고 C님도 그렇고 A님도 그렇고 게임을 의도적으로 지려고 했다?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실 단서를 갖게 되든 공유가 될 거니까 막 이렇게 막 악착같이 사용 안 했는데 게임에서 왜 이렇게 이기려고 악착스럽게 노력했는지 그래서 힌트를 제가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힌트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네,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네. 저는 항상 배제해놓고 힌트를 받았어요 네, 네 이해합니다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온전한 힌트를 제가 먼저 받고 싶은 욕심이었어요 말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종교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왕따? 아 진짜 너무 서운하네요 저는 그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아 저 진짜 죽으려면 죽여도 돼요 죽여주시고 무조건 흰양이 이기세요 흑님 SNS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 내가 적어오겠다 근데 네. 내가 지금 메모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빈님이 저한테 수첩을 그냥 주셨어요 갑자기 의문듯하게 앞을 봤어요 네. 그 떨구면서 확 닫은데 네. 거기에 전략 써져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친근하게 다가가 말실수를 기다리자 내 사람을 만들자 뭐 이런 거였어요 전 지금 제가 몰리게 한 사람들이 제가 의심스러워요 제가 아직도 의심되세요? 예 쉬고 있을 때 그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방에서 그 이님의 편지를 그리고 이님이 무조건 B를 뽑고 싶어라는 것도 그때 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편지 쪽지를 썼어요 그 나도 왕따 코드가 100%라고 믿어 하지만 투표에서 만약 내가 누군가를 찍으면 꼭 나를 믿어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또 깨름칙해서 가로치고 G 이렇게까지 써놨었어요 그거를 쪽지로 보냈고 저는 지금도 비가 무조건 검은 양이거든요 비와 지를 사이에 두고 알콜 연합은 처음으로 등을 돌립니다 검은 양 D는 지를 이는 비를 타깃으로 삼으며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고 왕따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도 왕따라는 코드를 받았는데 그게 왜 저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왕따라고 의심됩니다 외국에 가셔서 네네. 그 개에 같이 생겼다고 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다 그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하고 동아리 4개 하고요
대학교 가서는 동아리 6개 했어요. 네,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한국에 있었죠. B님은 항상 금수저든 다른 코드든 저만 노렸어요. 갑자기 왕따 코드인데도 제가 왕따를 당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 보면 뭐 다른 코드는 저도 인정해요. 금수저나 입양가족이랑 왕따까지 저를 몰고 가는 거면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왜 왕따는 코드를 저만 생각하시고 B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셔틀까지 얘기를 했는데 입양가족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어. 장갑은 뭐야? 장갑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넷이서 끼어 맞춘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장갑 거짓말이에요. 나 그냥 대놓고 먹인 거예요. 저는 왕따를 생각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빈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가 왕따 얘기를. 좀 수많은 얘기해가지고 아니에요. 어떻게 다룰 것이며 예, 예. 그리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네. 그날 갑자기 빚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진짜 재판 몇 분 전에 확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럼 왜 왕따 얘기를 안 했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님이라고 생각을 기사요? 해요. 기사요? 기사 얘기. 맞아요. 예, 그건 맞잖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난 이 세 분이 기사를 세 분이서 봤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건 해야겠다. 오늘 A님 계속 의심하셨잖아요, 저희한테. MBTI I일 거라고. 네, 그것도 상당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A님이 제가 말한 거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MBTI I 살아있어요. 혹시 모를 것도 대비해 배제는 하지 마라 라고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할 때마다 뭐 아니 꼬은 표정으로 좀 저한테 아니 잘 듣고 있어요. 대답을 뭐 하시는데 A씨님이 왜 울 정도로 이렇게 답답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너무 답답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 코드가 없다고. 빅 말고는. 이 왕따라는 키워드를 만약 다루려면은 이걸 통해서 뭐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었는가 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거를 그 체인지를 통해서 다룰 수가 있지. 기점을 딱 마련한 그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뭐 왕따를 당해서 막 운동을 했다? SSU 특수부대 영상이란 거 보여줘요. 너무 멋있어요. 남자답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는 반했어요. 특수부대 영상을 보고. 근데 저도 또 물어보면 미친 끈기를 가질 게 될 수 있는 원동력, 계기가 뭐냐. 본인도 그랬잖아요. 나 멸치. 한 부모 가족이 한 부모 가정. 왜 끈기를 가졌던 이유는 한 부모 가정이고요. 이혼은 해가지고 아버지랑 둘이서 살게 됐는데 동생은 친엄마한테 갔고요. 군대를 바로 간 이유도 저도 집에 있기 좀 답답해서 저도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 아, 뭔 말을 하든 지금 오해가 되는데 아, 답답해서 좀 믿어주세요, 진짜. 진짜 나 아니라고. 아. B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B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G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C님 D 고른 이유 설명해 주세요, 저도. 나중에. 네. 저한테 근데 말을 왜 안 해줬습니까? 아, 어차피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머리가 너무. 뭐, 열심히 한 게 죄라면 뭐, 죄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왕따라고요?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진님을 의심한 것 뿐이고, 왕따란 키워드 제외를 한 게 몰랐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거고 그게 이렇게까지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저 아니라고요. 저 진짜 아니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속적으로 왕따 키워드를 피하면서 저를 노린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왕따 키워드는 계속 함구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까지 불러일으켜서 저를 왕따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피해온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거 저는 그걸로 유출한 제발 거. 제발 좀 길을 열어주세요. 제 말을 길을 열어주세요. 제발 억울한 사람 계속 죽이는 거 자체가 뒷받침이다 그런 거잖아. 키워드는 맞는 거 같은데 네네. 정말 또 번갯불에 콩고목지 올려서 죽였을 때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차피 이 재판은 원래 그런 거잖아. 계속 아니지. 두 분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맞아, 뭐 아니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D님이 올라가면은 O 누를 자신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미안해.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D야. 정말 근데 이거 너무 뜬금없다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사람 보면 눈이 없다. 와, 나 진짜 잘 속네.